말이 잘 춘다는 그 청고마비의 계절이 먹방 여신에게는 가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살찐 그 말을 찾아 프렌즈 맛있는 경남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와. 도심 속 체험 공간이 늘면서 무려 80% 이상의 승마 인구가 생기며 점차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승마. 지금부터 먹방 여신과 함께 말과 교감하러 갑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탈 말이 이 말인가요? 네, 이 이름이 말 이름이 워라라고 합니다. 워라. 워라요? 네. 워라. 나이는 12살이고. 12살이요? 안놈인.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져도 됩니다. 만질 때는 목덜미. 목덜미요? 목덜미를? 네, 목덜미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아, 네. 아, 어떡해. 아, 부드러워요. 말 뒤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말 앞에서, 말 옆에서, 뒤로 가면 뒷발 차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비승하기 전에 일단 말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네. 말 끌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끈다고요? 네, 직접. 이거 가세요. 길을 보고. 네. 어머, 맞아. 밑으로 내리시고. 아, 예쁘다. 네, 자, 그리고 넓게 가자. 자, 이거 등자에다 발걸이에다 끼시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손잡이. 네, 어머, 어머. 점프. 하나, 둘. 선생님,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올라가서 손잡이 잡으시고 이렇게 둘 넓게 그렇죠. 발 여기다가 한 끼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요. 자세를 일단 취하셔야 되니까 이제 가볼까요? 이리야. 안 가는데 선생님. 자, 이 혀소리로 음성 부조라는 건데 보내는 신호 혀소리와 말을 세울 때 워. 와. 말 위에서 칭찬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나요? 살짝 엎드리시면서 이렇게. 아, 잘했다. 마주치듯. 아래서 볼 때보다 위에서 보니까 더 높죠? 훨씬 높아요. 네. 말이랑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스릴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되고. 네. 아, 말이랑 지금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와. 전신운동인 승마를 재밌게 즐기다 보니 뱃속이 텅 비었는데요. 맛있는 냄새를 따라 프렌즈의 맛있는 경남이 출발합니다. 이랴! 동물과 함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운동, 승마였습니다. 푸드인조이 맛있는 경남. 예부터 생일날이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국수와 함께 먹었다는 족발. 국내산 족발의 품격 있는 맛으로 한상 가득 전해드립니다. 푸드인조이 맛있는 경남, 오늘의 맛은 바로 기빠진 날 먹는 음식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고소한 보쌈 냄새가 와. 그 부들부들한 이 보쌈의 속살, 눈부신 광채가 보이시나요? 이 보쌈의 영원한 친구 김치. 사랑해. 맛고 마사. 수유, 어쩜 이렇게 잘 삶으신 거예요? 국내산 고기로 매일매일 김치하고 같이 매일매일 조리해가지고 신선하게 영원히 이렇게 맛있습니다. 김치도 그럼 매일매일 담으시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끝까지. 담백한 수육의 중심을 쫙 잡고 있는데 신선한 김치가 싹 감싸주니까 이 정도 맛이 나와야 보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겨울에 쌀쌀할 때 해질녘 집에 가는 길에 보쌈에서 요 따끈따끈한 김이 올라오는데 그걸 요 아삭아삭 칼칼
파란 김치로 싸서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아니, 엄청했는데 진짜. 몸 세게 드셔갖고. 추운 겨울, 향긋하게 맛이 차오른 생굴을 곁들이면 더 맛있는 보쌈. 꿀맛 같은 굴보쌈, 푸짐하게 한 입. 그동안 먹었던 족발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이 반지르르한 때깔 모양에 젓가락이 그냥 저절로. 어머, 왔구나. 왔어. 맛있는 족발이 왔어. 정말 먹방이네 진짜. 잡냄새가 하나도 없고 야들야들한 식감에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촉촉한 맛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특제 육수로 2시간 동안 삶아낸 족발을 먹기 좋게 손질해주면 먹는 순간 또 생각나는 맛으로 탄생. 네티브를 부탁해. 꽈라겐의 여왕. 보쌈과 족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족발 보쌈도 있어요. 먹방 여신을 위한 직하 불독입니다. 먹방 여신이 선택한 요리. 뾰로롱. 올라오는 향이 코에서는 물론이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어? 잠시만요. 너무 맛있습니까? 말 그대로 직화 불족발이 맞아요. 눈물 쏙 빼는 매운 양념장을 족발에 듬뿍 올려 버무려준 다음 은은한 그릴 위에 올려 구워주는데 이때 불향은 가득 담으면서 타지 않게 살살살 돌려주는 것이 포인트. 손맛 가득한 마늘 특제 양념을 한 번 더 발라 화끈하게 익혀주면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든다는 마성의 직화 불족발. 진짜 맛있는 불의 맛이 나거든요. 직화 불족발을 먹는 순간 제 식욕이 요동을 치는데요. 매콤한 양념이 화끈하게 올라오면서 아주 짜릿하게 끓어주는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아이스 워러 물 대신 주먹밥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직화 불족발의 단짝, 직접 만들어 먹는 주먹밥. 톡톡 터지는 날치알이 굿. 고소한 주먹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불족발을 두 접시는 거뜬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한 족발의 찬맛, 상큼한 냉채 족발로 느껴보세요. 소스가 뿌려진 족발에 각종 야채, 족발 샌드위치입니다. 여섯 가지 채소와 코끝이 찡한 해파리 냉채, 얇게 썬 족발을 더하면 산뜻한 맛으로 유혹하는 냉채 족발. 아삭아삭한 채소에다가 쫄깃한 족발의 시원한 맛남. 제 스타일이에요. 어머. 피부가 탱글탱글한. 어머, 그 정답이에요. 제 피부가 정말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메밀국수와 채소, 새콤달콤 소스 합체. 후루룩 별미, 큰 쟁반 막국수. 족발은 맛있는 친구를 더할수록 맛도 두세 배가 되잖아요. 면에 일단 양념을 이렇게. 탱글탱글한 메밀국수를 손으로 쓱쓱 비벼서 더 맛있는 큰 쟁반 막국수. 막국수가 칼퇴근을 부르는 맛이라고나 할까요? 칼퇴근을 부르는 맛 여기 또 있습니다. 얼큰 술국입니다. 와, 얼큰 술국도 먹방의 여신 스케일이에요. 고기에
해순대까지 아주 알찬데요. 칼칼한 이 국물에 속이 풀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뱃속까지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배운다다. 저희 가게는 제 가족이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족발을 삶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오시면 믿음직하게 좋은 분위기와 함께 1등이 가는 족발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쫄깃쫄깃 든든한 맛을 뽐내는 족발 요리 잘 먹었습니다. 매일 생일 같은 저녁이 되도록 푸짐한 족발 만찬으로 유쾌한 식사 시간 만들어보세요. 푸드앤조이 맛있는 경남, 짜릿한 매력의 승마. 국내산 명품 족발의 맛있는 자신감. 그 풍성한 맛의 즐거움을 진하게 만끽해보세요.